네, 저희 제작진이 의원님과 관련된 연간 키워드를 좀 모았다고 합니다. 예. 혹시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예상되시는 거 있으신지요? 시의원 중에 네. 세무사가 딱두 사람 있거든요. 오. 그래서 세무사라는 키워드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무사 있네요. 예, 바다 낚시네요. 바다 낚시. 바다 낚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세무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까 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였고. 사실 집사람은 처음에 반대를 엄청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예, 이제 제 성질을 아니까. 네. 제가 하게 되면은. 네. 끝까지 조금 보는 스타일이라. 아. 끝까지. 제가 끝을 보는 스타일이다.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서요. 세무사로서의 활동을 하시면서 예, 예. 정치인들과 뭐 교류가 있었다든지. 예. 제 세무사에서 사무실 주변에가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고 또 시의원 사무실이 있어서 정치인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이 정치 인문의 어떤 파라군 같은 위치네요. 국회의원 사무실과.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네. 자연스럽게 정치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도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례. 잠실 옆에 있는 뭐 위례 신도시.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위례라 그러면은 네. 그 송파 위례, 성남 위례, 하남 위례가 이렇게 세 군데 네. 접해 있어서 이제 위례인데 특히나 그 우리 송파 위례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그 민원 키워드 부분 현재 1위로 선정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좀 많이 있던가요? 위례 신도시 경우에는 2013년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이제 그 이전에 2008년에 그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에서 그 여러 가지 도시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도 약속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네. 지금도 그런 교통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교통위원회를 선택한 계기도 네. 가장 큰 게 지금 위례 지역의 그런 교통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네. 또 임기 동안에 그런 미진했던 그런 교통 문제를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뭐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현안이 교통 관련 뭐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위례뿐만이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가 거여 마천 장지 위례동이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이 열악하기도 하고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마천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역사 1동선이다 그래서 무조건 1역사에는 엘리베이터 하나씩은 설치하도록 네. 지금 무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천역은 아직도 그런 1역사 1동선이 미달돼서 엘리베이터 하나가 없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확정이 돼서 네. 지금 설계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거여역에 같은 경우는 8개 출구에 올 연말까지 캐노피가 다 설치될 예정이고 또 부족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제가 추가 신설에 네. 최대한 네. 예산을 확보할 지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네. 제가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놓았고 설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마 설계 끝나면 그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이제 장지 이동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지 공영차고지 그 복합 개발에 따른 그 인근 주민들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민원들 또 지하 공영 버스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안전성 문제 네. 그런 문제점들은 시정 진로를 통해서 네. 한 번 더 개선점을 모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그 유래동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뭐 유래 트램이랄지 그다음에 신사선 그다음에 유래 과천선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절차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남은 의정 활동에서는 네. 이러한 그 사업들이 최단시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예. 하신 만큼의 결과가 예. 이렇게 보이니까 예. 예. 저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저거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그 조례 중 하나가 네네. 우리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출산한 영유아 또 육아에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조례라서 제가 굉장히 네.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